네, 윤석열 대통령이 총선 이후 엿새 만에 입장을 밝혔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참으로 개탄스럽습니다. 대통령의 입장은 오만과 독선에 불통 정치를 계속하겠다는 거의 마이웨이 선언처럼 들렸습니다. 반성은 없고 변명으로 일관했습니다. 국민 입장에선 참으로 분통 터지는 메시지였습니다. 형식도 문제가 있습니다. 대국민 담화문이 아닌 국무회의 인사말로 대신했는데, 이런 입장을 내려고 엿새 동안 침묵한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선거 이튿날 이관섭 비서실장을 통해 발표한 55자의 입장과 무엇이 다른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안 하느니만 못한 입장 발표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총선에서 확인한 국민의 민심은 오만과 독선의 국정 기조를 전면적으로 전환하고 민생과 경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달라는 주문이었습니다. 그러나 대통령은 진단도 대안도 다 틀렸습니다. 어느 것 하나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대통령은 지금 이번 총선의 민의를 제대로 읽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방향은 옳았지만 국민이 체감하지 못하는 것이란 말로 자기 합리화를 했습니다. 국민이 생각하는 것은 방향도 틀렸고 대책도 없고 책임도 없었다입니다. 사실상 이번 총선은 윤석열 정부의 중간 평가로 국민들께서는 국정운영 방식에 낙제점을 준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이번 대통령의 발언은 국정 실패 자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상황을 모면하기 위한 공허한 말 대신 이제 국회를 존중하고 국민을 위해 겸손한 태도로 협치에 나서는 모습을 보여줘야 합니다. 아울러 민생과 경제에 대해서도 잘못을 인정하고 정책 기조를 전환해서 실질적인 대책과 대안을 제시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대통령은 국회를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을 해야 합니다. 국민은 지난 2년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는 대통령의 모습에 입법 권력까지 여당이 내준다면 대한민국에 큰일이 나겠다는 절박감으로 정권을 심판한 것입니다. 헌정사상 최대의 야당 의석수는 국회를 국정운영의 한 축으로 인정하라는 국민의 명령입니다. 이제라도 대통령은 국회와 특히 야당의 입장을 존중하고 정책과 관련돼서도 함께 지혜를 모을 수 있도록 나서야 합니다. 국민은 이제 대통령의 변명이 아니라 지난 2년 국정운영에 대한 겸허한 반성과 진솔한 사과를 듣고 싶어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아직도 정신 못 차렸습니다. 국정 방향은 옳았으나 국민이 인식하지 못했다니 반성은커녕 또 국민 탓입니까? 총선 이후 첫 대국민 메시지를 내놓았는데 원인 진단부터 해법까지 모두 잘못됐습니다. 올바른 국정의 방향을 잡고 이를 실천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음에도 국민께서 체감하실 만큼의 변화를 만드는 데는 모자랐다. 큰 틀에서 국민을 위한 정책이라 해도 세심한 영역에서 부족했음을 통감한다. 이게 무슨 남의 다리 긁는 소리입니까? 총선 결과는 윤석열 대통령의 불통과 오만, 독선과 독단에 대한 회초리였습니다. 국정 운영 방향과 태도 모두 불합격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윤석열 대통령의 메시지는 불통과 독선으로 가득합니다. 지금까지의 국정 운영에 대한 반성은 전혀 없고 오히려 자찬하고 있습니다. 나는 옳았지만 국민이 몰라줬다는 생각이니 앞으로 변할 뜻이 조금도 없다는 불통 선언과 무엇이 다릅니까? 이런 식이라면 내각과 비서실 참모들 전원을 교체한들 달라질 게 하나도 없습니다. 듣는 귀가 없는 것입니까? 아니면 해석할 능력이 없으신 겁니까? 국민께서는 총선을 통해 지금까지의 잘못된 국정 운영에 대해 사과하고 전면 쇄신할 것, 야당과 소통하고 협력해서 당면한 경제 위기, 민생 위기를 극복하고 민생 현안을 해결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오만과 불통, 독단과 독선을 버리고 무너진 공정과 상식을 바로 세우라고 주문했습니다.
이걸 받아들이는 게 그렇게 어렵습니까? 정령 파국을 막고 싶은 것이 아니라면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민의를 겸허히 수용하고 국민께 사과하십시오. 야당을 국정 운영의 파트너로 인정하고 소통하고 협력하며 산적한 민생 현안과 경제 위기 극복에 나서십시오. 최상병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을 전면 수용하십시오.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유족이 바라는 대로 조건 없이 전면 수용하십시오. 국민을 이기는 권력은 없습니다. 국민에게 회초리를 맞고도 정신 못 차리고 여전히 국민 위에 군림하려 한다면 국민께서는 철퇴를 들어 단호하게 응징할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더 낮은 자세와 유연한 태도로 보다 많이 소통하고 민심을 경청하겠다고도 했습니다. 이 말이 사실이라면, 진심이라면 회의 자리에서 일방적인 발표가 아니라 언론의 자유로운 질문에 답하는 기자회견 형식의 입장 발표를 곧 바로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기다리겠습니다. 국민 앞에 서지 않는 불통 대통령의 총선 후 첫 일성은 나는 문제없고 국민이 모른다 였습니다. 기대도 안 했지만 역시나 였습니다. 올바른 국정 방향인데 국민이 체감을 못했다. 지원을 늘렸는데 청년이 체감하지 못하고 걱정한다 등 총선에서 드러난 민심에 대한 답은 없었습니다. 또다시 민심을 경청하겠다는 말만 되풀이할 뿐이었습니다. 국민과 기자 앞에 나서도 부족할 마당에 자신이 임명한 국무위원들에게 둘러싸인 일방적 발표였습니다. 고작 비공개회의에서 참모들에게 잘못했다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국민께서 심판했고 묻고 있습니다. 본인이 뭘 잘못했는지 자기 반성조차 없습니다. 이 정도면 대통령 할 자격이 없다는 걸 스스로 고백했다고 봐도 무방할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그동안에 거부권 통치, 시행령 통치, 검사 독재, 불통부터 반성하고 국민 앞에 낱낱이 말씀드렸어야 됩니다. 국정 쇄신의 출발점으로 최상병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을 받겠다고 선언했어야 합니다. 이것이 국민의 뜻을 살피고 받드는 것입니다. 압도적인 정권 심판에도 자화자찬하고 경로만 하고 있습니다. 순직 해병 수사 개입, 피의자 도피 출국 등 명백한 국기문란 사건에 대한 특검, 국정조사 등으로 반드시 책임을 묻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은 최상병 특검, 김건희 특검 수용 의사부터 밝히시기 바랍니다. 법무수석 비서관실 신설, 불통 대통령의 총선 이후 첫 움직임입니다. 대통령실은 민심 청취 조직 필요성을 언급하며 신설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민심 청취가 고작 시민사회 수석실 폐지와 법률수석실 신설입니까?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떠나고 총선 이후 사정기관이 흔들릴 것 같으니 대통령이 검찰 등 다시 직접 컨트롤하겠다는 뜻입니까? 대통령실은 김건희 리스크를 줄일 제2부속실부터 설치하십시오. 법률수석실 신설로 양두구육하지 마십시오. 정말 민심을 청취하고 싶으면 야당과 대화부터 하십시오. 커튼 뒤에 숨지 말고 국민과의 대화나 기자회견부터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